담배해요 급전 백전망금 영미진나 자신부의 금생도 하면 경계하생 도차하시라나 오하이미 다불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정법 만나기 어렵고 바른 스승 만나기 어렵고 부처 되기 어렵다.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세 가지는 다 만났어. 부처 되는 것만 남아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삼계는 마치 우물의 두레박같이 계속 돌고 도는데 백천만급 영미진이라 백천만급 세월을 겪는 작은 티끌이라도 마치 작은 티끌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차신부량 금생도 이 몸이 이 생에서 제도하지 못하면 경비하생 도자신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를 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 수행을 열심히 해서 나도 부처를 이루자는 종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부처 이루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답게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얘기에서 처음 먹었던 마음이 변치 아니야 성불한다. 여러분들은 처음 먹었던 마음 인심은 조석변이라고 중생들은 아침에 먹었던 마음 오후에 변해버려. 근데 변치 않고 꾸준하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정각을 성취한다 하는 얘기거든요. 바른 생각. 생각이 바르면은 바르게 말할 수 있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바른 생각. 바른 생각은 좋은 생각이겠지. 그래서 바른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열 가지로 내가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하다. 여러분들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알아. 무상한 것을. 왜? 계절에서도 무상을 느끼고 내 모습에서 무상을 느끼고 또 내 마음에서도 무상을 느낀다. 그래서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 살면은 마음을 비울 줄 아는데 그것이 잘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괴로울 것자 고를 갖게 되는 거야. 첫째, 무아. 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를 고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고팔고죠. 생로병사가 고통이요.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고통이요. 미운 사람 자주 만나 고통이요. 오음성고. 안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뚱이가
내 뜻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사고 팔고가 바로 고해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필멸.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거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죠.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사람이 앉게 되고 일곱 번째는 업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불교를 알면 난 즐겁게 산다. 내 방에 오는 분들한테 내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야. 불교를 제대로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은 남을 원망하는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즐겁게 살아간다.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여덟 번째는 팔 중생심, 중생심과 보살심. 부처와 중생이 다른 점은 우리가 초바심에서 보면은 부재불재불이 장암정물군 어다가페 탐욕고행요. 바로 부처님은 사욕, 욕심을 버리고 고행을 했기 때문에 부처를 이룬 거고 중생 중생이 윤회하는 것, 끊임없이 윤회하는 그런 것들은 탐욕불사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보살심을 가져야 된다. 측은하고 안쓰럽게 생각하면 가족도 화합하는 것이고 또 내가 주특기로 쓰고 있는 말 중에 역지사지할 줄 알아야 된다. 역지사지를 우리는 항상 그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홉 번째는 생멸법이다. 그대로 멈춰있지 않으니까 바로 열반경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재행무상이오시 생멸법이다. 무상한 것은 왜 무상하냐? 생멸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생멸멸이하면 정멸이라기라. 우리가 쓰이는 게 집착심이야. 무집착해라. 집착을 버려야 돼. 집착은 이제 하늘과 땅이 분명하지만 놓아버리니까 티끌 하나까지라도 아닌 바가 없다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집착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열 가지를 다 한테 묶어보면은 무상한 것이다. 내가 없다.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날, 출가하신 날, 깨달은 날, 열반제일, 그의 4대 기념일 중이고 5대 기념일이 바로 백중이야. 백중에는 7대 선망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제사도 지내야 되고 또 살아계신 부모나 선배들에게 효를 다하는 효도의 날이다. 돌아가신 분한테는 현도제를 지내서 효도를 다하는 거고 살아있는 분한테는 살아계실 때 잘해줘야 되는 거고 스님들은 다 알아서 초제 때, 입제 때 바로 설판을 했어. 나는 오제 때 설판했거든. 백중은 효를 다하는 날이니까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3일밖에 안 남았은 게 지금이라도 빨리 올려놓아. 우리가 효를 다하자. 또 안는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분들에게, 선배들에게 효를 다하는 날이 바로 백중이다. 불교는 인과를 생각하니까 백중기도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나눌 줄 알아야 되고 또 집착을 버리라는 건 비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비울 줄 알므로써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백중을 지나면서
시원한 바람도 불고 하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여름에 너무 덥게 지내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바로 깨달음이란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만 받았고 부처님 정법 만났으니까 바른 스승 만나서 여기에서 법문하는 스님들은 항상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남아있다면 부처되는 길인데 그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달려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열심히 정진하시고 금강경도 독송하고 또 불교 성전도 보고 그러면서 열심히 수행해서 금생에 깨닫지 못하면은 보살로 살겠습니다. 보살의 길을 가겠습니다. 보살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